전 약재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복용하시게 될 약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유시웅님. 네. 윤영자님. 조석생님. 최윤정님, 김경수님, 여기 수술 장미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제 신지록신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보통 부분 절제를 하시게 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이 노란색 약에서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복용을 하시고,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150마이크로그램 갈색약, 이거를 150에서 시작해서 평생 복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뭐 교수님이 처방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처방은 안 받고 검사 결과 보고 아마 교수님이 처방을 필요하면 해주실 텐데요. 이 약을 복용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갑상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기존에 나오던 양보다 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뇌에서 기존 양만큼 생산을 하라고 자극을 하게 되는데, 정상세포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까지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양을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단위라서 밀리그램보다 더 적은 아주 미세한 예민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용량을 변경을 하시거나 중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안 드시던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거라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약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보통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대사 이상 검사를 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신생아들이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없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둘쯤 되면은 발육도 잘 안 되게 되고 지능도 떨어지게 돼요. 근데 대사 이상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나오면 그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먹게 되는데, 이 약을 평생 복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은 사실 체중에 비해서 많은 양을 복용을 하는 거지만, 성인은 그런 애기들보다 굉장히 적은 양을 복용하고 그런 신생아들도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복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아침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에 복용을 하시는 게 흡수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약을 복용을 하시고, 저기 저는 달력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동그라미 위치에 요거를 한 사이클로 매일매일 반복을 하시는지,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기억하기도 좋고, 이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생활의 최우선으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복용하시는 거를 잊어버리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전 중에 기억이 나셨으면 공복 상태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한 2시간 이후면 공복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오전 중에 복용을 하시면 되고, 그게 만약에 오후에 기억이 나셨으면은 그냥 그날은 건너뛰시면 돼요. 건너뛰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 뜨자마자 이 약을 복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뭐 빠뜨린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서 챙겨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4번에 보시면 제산제. 제산제는 우리가 이제 위장이 좀 쓰리라고 해서 약국에서 보통 싸드시는 위장약 있죠. 그런 게 다 제산제 성분이라서,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는 이 약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가 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복용하면 되고, 칼슘이나 철분 제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종합 영양제 따로 사 드시는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또 같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영양제는 그냥 저녁 식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드시거나 아예 시간을 따로 많이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영양제는 사실 언제 드시든지 흡수에 뭐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녁이나 자기 전으로 빼서 드시면 되고, 지금 혹시 따로 더 처방받아서 드신 약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환 때문에? 당뇨약이랑 탈모약 드실 것은 뭔가요? 뮤크시스하고 요즘 먹고 있는데 그거 다 먹는 거예요? 뭐 상호작용이 있다고 나와 있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즙 아까 먹으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요즘과 당뇨약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네, 즙은 사실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서 그냥 띄워서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당뇨약이나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드시던 대로 그대로 고지혈증. 고지혈증 약 혹시 그 약 이름 알고 계세요? 따로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아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기존에 드시던 대로 드시면 돼요. 뮤크시스는? 뮤크시스도 자료 뭐 상호작용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서 뭐 굳이 간격 안 주셔도 기존에 드시던 대로 드셔도 그만. 근데 저기 이건 일주일도 먹고 당뇨약도 식전에 먹고, 맞아요. 이거 네. 같이 뭐 그러면 식전에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약 드시고 다른 약이 식후에 드신 약 있으면은 네. 뭐 식사하고 나서 드시고 이렇게 드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 드시고 계신 약 있으신가요? 마그네슘 같은 거를 같이 먹어도 돼요? 마그네슘 유산균이랑. 유산균은 사실 뭐 상호작용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어서 마그네슘은 끼워서 드셔야 돼요. 최소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드시면 돼요. 칡즙은요? 칡즙은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그런,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드시려면 좀 시간을 띄워서 뭐 자 저녁이나 이때쯤 약을 하루 한번 먹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녁에 네네 저녁에 드실 거면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오메가3는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뭐 다른 뭐 감기나 뭐 다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보통 드시는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호작용이 있는 약은 없는데 위장약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약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위장약이랑 보통 처방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따로 안 되게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드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문의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것도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거나 손에 땀이 나거나 떨리거나 생리불순, 체중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을 처음 드시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좀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 싶으시면 임의로 용량 뭐 반알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꼭 교수님한테 알려주시고 상의를 해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용량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작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약을 더 처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보거린다거나 이런 게 지금 괜찮으면 앞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드시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고 많이 심하다 싶으시면 알려주시면 돼요. 드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이건 아직 지금 저희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처방은 안 났고 2주 후에 이제 처방이 네, 나올 거예요. 검사 결과 보고 교수님 그러면 이제 딱 하루만 먹어요? 아침에? 아침에 하루에 한 번 하루 딱 식전 네, 아침 막 네. 일어나자마자 이거 드시면 돼요. 아, 네. 이제 다 먹을 수도 있겠네요. 용량 따라서 용량 여러 가지라서 환자분은 맞는 용량이 처방이 이해했어요.